자,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인도 땡땡 수출 금지 전망이라는 키워드가 선정이 됐습니다. 이 땡땡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? 뒤에 이 하얀 가루가 있는데 이게 아마 힌트일 것 같습니다. 자, 반 소장님 어떤 건가요? 네, 설탕입니다. 설탕이요? 네. 사실상 오늘 좀 이슈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미리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는 10월에 그 인도 설탕 수출 금지에 따른 좀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인도의 경우에는 세계 설탕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수출 금지를 했을 경우에는 설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을 것이 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이유는 뭐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가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좀 많이 그 사탕 수확량이 좀 굉장히 좀 줄었기 때문에 수출 금지에 대한 영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인도 쪽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도 한 최고 50% 좀 적었던 것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으로 10월에 이러한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1월에는 사실상 이 설탕 지수가 가격 지수가 116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4달 동안 연속 좀 상승을 하면서 157포인트까지 그 5월달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소폭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달 한 146포인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탕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마다 주가가 좀 상승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설탕뿐만이 아니라 식량 관련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설탕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 식량 가격까지 좀 예측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키워드 인도가 설탕을 수출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설탕과 관련해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.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, 소장님? 네,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이고요. 이 대한제당은 그 제당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업 특성상 이제 원당 가격이나 국제 곡물 가격에 따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실상 지난 6월에 그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일부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올라가 윗꼬리를 좀 크게 단 이후로부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설탕과 관련 된 이슈가 부각을 받았던 4월에서 5월 시점의 주가만큼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외에도 지금 뭐 세계 식량 가격의 영향에 따른 주가의 상승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설탕 가격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 상승에도 같이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이 구간이 사실상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. 근데 그만큼 그 이후로부터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은 설탕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시점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주가 흐름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일단 3,300원에서 3,45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10월까지 이슈가 계속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4,000원까지도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들어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목표가를 한 4,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대한제당 확인을 해봤고요. 한 종목 그럼 더 살펴볼까요? 어떤 종목 보시나요? 네, 삼양사입니다. 삼양사. 이 삼양사는 그 삼양그룹 계열의 식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설탕 밀가루적인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네. 화학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플라스틱 사업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설탕 가격이 상승을 하면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에 대해서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알룰로스를 통해 지금 글로벌 확대 판로를 좀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탕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재로서 삼양사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이게 2022년에 그 결정 그 알콜, 아,
알룰로즈 생산을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알룰로스가 그 기존 가루 설탕에 대해서 형태가 동일하긴 한데 베이커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동사에 대해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한 가지가 더 있다 한다면 지난 5월에 한성 크린텍과 반도체 필수 소재에 대해서도 초순수의 물질에 대해서 국산화 추진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정부가 주관한 초순수 생산 공정 국산화 플랜트 기술에 대해서도 국책 사업에 함께 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삼양사가 밀가루, 뭐 곡물 관련된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초순수 국산화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연계돼서 테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6월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최근에 그 8월부터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아래쪽에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을 했을 가능성에는 5만 원까지는 좀 목표가를 두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